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소소한 음향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면서 라인 레벨 신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디오 장비들끼리 연결되는 그 오디오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아날로그 신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신호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아날로그 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있는 오디오 장비들은 디지털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출력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연결들은 아날로그 연결인데 이 아날로그 연결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연결을 조금 잘못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장비끼리 연결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개념을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개념, 되게 단순한 개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연결하는 3.5단자, 6.3단자 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는 그 라인 레벨 신호, 마이크 레벨 신호, 앰프 레벨 신호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신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디지털은 오늘 잠깐 한쪽에 놓으시고 아날로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AD 컨버터, DA 컨버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신호 흐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아날로그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날로그 신호 흐름에는 크게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를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컨슈머, 일반 하이파이 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처음에 있는 단계는 생략하시고 두 가지 오디오 신호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이고 유튜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뭐 만드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이시다, 뭐 믹싱을 하시고 저와 같은 뭐 이런 필드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세 개의 신호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본적인 세 개의 신호부터 이야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오디오에는요 마이크 레벨이 존재를 하고 라인 레벨이 존재를 하고 앰프 레벨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 개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어폰, 헤드폰을 통해서 나오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 흐름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이 마이크 소리가 어떠한 오디오 장비에 들어가고 그게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확성을 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레벨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이런 마이크 신호 레벨입니다. 이 마이크 신호 레벨은 보통 밀리볼트 단위입니다. 밀리볼트. 그러니까 1000분의 1볼트 단위예요. 그래서 마이크들이 보통 증폭할 수 있는 게 뭐 몇 밀리볼트, 그래서 뭐 20mm, 30mm, 뭐 50mm까지도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1000분의 1, 뭐 100분의 1의 아주 작은 볼트지, 그러니까 전압이에요. 아주 작은 전압. 예, 아주 작은 미세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이크들이 있죠. 여기 착용하고 있는 이런 마이크들이 공기의 떨림을 갖고 공기의 떨림을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이 운동 에너지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손이 막 떨리세요? 제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손이 떨리세요? 떨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움직일 만한 에너지는 없어요. 예. 하지만 아주 미세한 다이아프레임, 미세한 작은 조각을 공기 중에 떨림으로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가벼운 작은 조각을 그 움직임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볼트, 1000분의 1볼트 단위의 아주 미세한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라인 레벨 신호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노이즈 플로우가 깔려있고 주변에 있는 전자기장의 방해들은 보통 밀리볼트 단위의 아주 낮은 신호라고. 네,
전자기장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들 또는 기계가 갖고 있는 그 셀프 노이즈라고 하죠. 기기 자체의 노이즈들이 다 밀리볼트 단위의 노이즈예요. 근데 우리 마이크 신호가 뭐라고요? 밀리볼트 단위예요. 같이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는 비싸면 비쌀수록 노이즈가 적고 음성만 또렷하게 나오는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잡음들, 노이즈들, 주변의 간섭들이 마이크 랩의 신호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간섭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이크 신호는 아주 작기 때문에 마이크 케이블도 굉장히 좋은 걸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명열 기준을 얘기했을 때 아 좋은 음질을 원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케이블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 케이블이 좋으면 마이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잘 살리고 주변의 노이즈들은 차폐에서 들어가지 않는 가장 원천적인 그런 보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조사들이 있어요. 네, 뭐 까나레, 뭐 벨덴, 모가미, 뭐 좀머 뭐 이런 회사들,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일본 그런 케이블 회사들이 마이크 케이블을 잘 만들죠. 이 마이크 케이블을 잘 만들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이크 신호의 아주 작은 밀리볼트를 유지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밀리볼트 단위의 방해 전파를 막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리볼트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 장비들 생각해보면 어떠죠? 이게 라인 레벨 신호예요. 이 모든 장비들은, 오디오 장비들은 다 라인 레벨 신호를 씁니다. 이 영상 기억하시죠? 제가 라인 레벨 신호에 대해서 컨슈머 장비, 프로 장비, 그 다음에 방송용 장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뭐였죠? 0.316V, 뭐 1.23V, 0.95V, 뭐 이렇게 1.95V에서 1V를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니까 오디오 장비들은 오디오 장비들 기기 간에 상호 교류하는 오디오 신호는 볼트 단위의 신호예요. 1볼트의 앞뒤에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신호는 어때요? 1000분의 1볼트 단위. 1000배가 차이가 나죠. 1000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 음향 하시는 분들 대충 알겠지만 프리앰프라는 걸 통해서 이 1000분의 1이라는 신호를 1볼트까지 끌어올리죠. 1000배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제가 공식을 한번 적어드리겠지만 이 공식을 놓게 보게 되면 공식에서 1000배를 끌어올린다 60dB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콘솔 프로 쪽에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콘솔에서 프레임프 최대로 끌어올리면 보통 한 60dB까지 끌어올려지니까 60dB를 올린다 이거는 1000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리볼트 단위의 아주 미세한 신호를 1볼트 단위까지 끌어올려주는 거 그게 바로 프리앰프라는 거예요. 프리앰프의 얘기가 조금 다르죠. 하이파이에서는 어떻게 프리앰프를 쓰는지를 조금 다르게는 쓰고 있지만 콘솔, 프로음향 이쪽에서 악기 쪽 하시는 분들 이쪽에서는 프리앰프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미세한 신호를 기계가 오디오 장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오디오 레벨까지 끌어올려주는 그 회로를 프리앰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리앰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아주 이 1000배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 줌을 1000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핸드폰이 많이 좋아져서 핸드폰 렌즈가 굉장히 좋고 픽셀이 좋다고 해서 사진을 탁 이렇게 놓고서 내가 여기서 저 멀리 있는 것을 1000배를 끌어올리게 해서 핀치로 막 해서 1000배를 해서 보는 그 화질과 진짜 대포 같은 렌즈를 써서 이만한 거 갖고 그 DSLR에 딱 껴갖고 렌즈로 쫙 해서 1000배를 끌어올려서 착 피사체를 보는 거와 어떤 게 화질이 좋을까요? 당연히 진짜 좋은 렌즈 큰 걸 껴서 쫙 당겨서 1000배를 확대해 보는 것이 화질이 좋겠죠. 이게 오디오도 똑같아요. 프리앰프가 안 좋은 장비, 프리앰프가 안 좋은 콘솔, 프리앰프가 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마이크 신호를 올리면 보통 그 음성, 마이크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증폭은 됐지만 마치 뭐와 같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핀치해서 확대한 것 같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확대를 해야 되는 과정이 프리앰프거든요. 1000분의 1볼트로 아주 낮게 되어 있는 거를 1볼트 단위 끌어올려야 되니까 확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싶으세요? 대포와 같은 렌즈를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리앰프가 별도의 외장형 프리앰프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외장형 프리앰프가 보통 100만 원, 채널당 100만 원에서 많을 때는 채널당 1000만 원까지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1000만 원짜리 렌즈를 끼고서 확대를 할 것이냐, 이거랑 똑같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오디오 쪽에서 진짜로 음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프리앰프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버세요? 여러분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악기를 표현하는 그 소리, 여러분들의 마이크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 소리를 더 좋게 하려면 프리앰프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프리앰프가 굉장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거나 프리앰프를 별도로 굉장히 좋은 프리앰프를 쓰시는 것이 음질에 많은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레벨이 라인 레벨로 올라왔다 보자고요. 라인 레벨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찍은 게 있잖아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거대로 모든 오디오 장비는 그 레벨에서 놉니다. 그 레벨에서 신호를 주고받아요.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CD 플레이어도 여기 들어가고요. DAP도 여기 들어가고요. DAC에서 나오는 출력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라디오 출력도 여기, 이렇게 라디오 출력은 라디오 튜너에서 나오는 오디오 신호, 라디오 튜너에서 나오는 오디오 신호, 테이프 덱에서 나오는 오디오 신호,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건 조금 달라요. 턴테이블 나오는 거는 레벨이 더 낮아요. 마이크 레벨하고 좀 비슷한데, 예, 턴테이블은 조금 다르지만 요새 턴테이블은 또 라인 레벨로 나오니까 턴테이블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디오 장비들끼리에 연결하는 것은 다 라인 레벨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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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연결해도 문제가 없어요. 소리를 다 전송하고 받을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어요. 프리앰프, 리시버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요. 인티앰프에서의 입력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출력 앰프 부분 빼고. 예, 앰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오디오 장비들, 거의 90% 이상의 오디오 장비들이 여기 레벨에 포함이 돼서 서로 간에 교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꼽아도 되나요? 저렇게 꼽아도 돼요? 네, 꼽아도 돼요. 예, 쓰십시오. 대신에 인풋을 인풋에 꼽지 말고 아웃풋을 아웃풋끼리 연결하지 마시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아웃풋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웃풋은 인풋으로 들어간다. 그것만 되면 돼요. 인풋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풋이 인풋으로 간다. 이렇게만 연결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게 중간에 있는 라인 레벨 신호예요. 라인 레벨 신호에 대한 영상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앰프에 관련된 겁니다. 별도의 앰프를 쓰고 있는 스피커에 별도의 앰프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앰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티그레이티드 앰프, 인티 앰프라고 부르는 또는 리시버라고 부르는 그런 타입이에요. 하이파이에서 쓰는 인티 앰프, 리시버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어떤 식이냐, 라인 레벨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셀렉트하고 EQ나 톤 밸런스 조금 잡고 볼륨 컨트롤하는 그 모든 회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스피커 출력까지 되는 애예요. 스피커 출력까지. 그러니까 앰프 출력까지 있는 애죠. 그러니까 오디오 프로세서와 앰프가 일체형으로 나온 게 인테그리티드 앰프예요. 네, 인티 앰프라고 부르죠. 과거에는 리시버라고 부르죠. 하이파이 리시버 또는 홈 오디오 리시버라고 했었죠. 뭐 대넌, 뭐 말한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것이었죠. 이게 앰프와 그런 프로세서가 일체형으로 합쳐진 타입이 있고요. 일반적인 타입은 앰프 별도, 스피커 별도 나눠진 거죠. 그래서 앰프는 순수하게 라인 레벨 신호를 스피커로 구동할 수 있는 와트로 내주는 게 앰프입니다. 네, 이게 앰프예요. 그게 앰프에서 앰프가 별도로 돼 있는 애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이 앰프가 스피커와 하나가 돼서 파워드 스피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뭐냐면 앰프의 안에, 아니 스피커 안에 앰프를 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피커는 전기를 꼽아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인테그리티드 앰프, 그 다음에 그냥 앰프, 별도의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에 내장되어 있는 앰프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앰프들이 다른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있지만 앰프는 앰프잖아요. 이 앰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입력은 뭘 받을까요? 입력은 아까 얘기한 라인 레벨 신호, 1V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라인 레벨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야 되고요. 출력으로 내보내는 신호는 보통 그거의 10배에서 100배 정도가 되는 와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와트 신호는 V값, V값 볼트는 보통 몇십 볼트에서부터 100볼트까지가 되는 V값과 볼트값과 전압과
그리고 전류량을 같이 받쳐줍니다. 이 전류량은 연결하는 스피커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류량이 조금 바뀌는데요. 뭐 8옴을 썼을 때 조금 바뀌고 4옴 썼을 때 전류량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변형으로 전류는 바뀌지만 그거는 그 전류가 바뀌는 거에 기준은 로드 임피던스, 그러니까 물리는 스피커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볼트만 놓고 보게 되면 1볼트 앞뒤 하던 게 수십 볼트에서 100볼트를 넘어가는 거죠. 즉 수십 배에서 100배를 증폭해 주는 게 앰프가 되는 거예요. 100배 넘게 증폭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어요. 프로 쪽에 있는 앰프들은 대부분 100배를 그냥 쉽게 넘기죠. 네, 그렇게 되는 앰프들이 많이 있죠. 가정에서는 별로 안 쓰겠지만 프로 쪽에서는 100배를 넘기는 게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의 출력은 레벨이 몇십 배에서 100배가 넘게 큰 거예요. 그러니 이 큰 신호가 앞쪽에 있는 장비에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인테그리티드 타입, 그러니까 인티 타입은 입력은 라인을 받는데 출력이 스피커로 가는 앰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앰프는 라인 받아서 스피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스피커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뭘 받아야 될까요? 얘도 라인 신호를 받아서, 라인 레벨 신호를 받아서 그냥 출력이 그냥 내부에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파워드 스피커, 앰프를 내장하고 있는 애는 라인 레벨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파워드 스피커인데요. 인티 앰프에 출력을 연결해도 될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파워드 스피커인데요. 앰프에 출력을 연결하고 싶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파워드 스피커의 앰프는 라인 레벨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앰프의 출력을 연결한 순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은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큰 오디오 출력, 아날로그 출력이고요. 이게 반대로 다른 장비들, 다른 오디오 장비들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기계는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흐름은 이런 식으로 작은 마이크 신호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인 레벨 신호로 약 1000배 정도 올라온 이 볼트 단위로 오디오 장비들끼리 주고받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앰프 단에 가서 고출력, 그러니까 수십에서 수백 배의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볼트로 따지면 수십 볼트에서 100볼트 이상으로 올라간 오디오 신호가 된 다음에 스피커를 구동해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에요. 그 얘기는 공기 중에 떨림, 공기 중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려면 실제 이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앰프라는 게 필요하고 앰프에서는 수십 볼트에서 100볼트 이상의 오디오 신호를 만들어내서 사실은 그게 와트 신호죠. 와트 신호를 만들어내서 공기 중에서의 공기의 떨림을 만들고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공기의 떨림이 또 다시 마이크로 들어오게 되면 밀리볼트 단위의 1000분의 1볼트 단위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하고 이게 다시 볼트 단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십 볼트에서 100볼트 이상의 신호로 돼서 출력에 나가는 이 시그널 플로우가 흔히 얘기하는 아날로그 오디오의 기초 연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장비 뒤에 뭘 연결해야 되나요? 이 장비 뒤에 뭘 연결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맞나요? 이게 어떤 게 올바른 방식인가요?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연결하는 게 옳은 건가요? 라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영상을 찍어야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마이크 레벨 신호, 라인 레벨 신호, 앰프 레벨 신호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배워나가자고요. 이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이야기들 조금씩 풀면서 소소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의 음향생활과 음감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제 채널 구독하면서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